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벌써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2018년 워킹홀리데이 신청하셔서 되신 분들, 그리고 2019년 워킹홀리데이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할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홀리데이 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홀리데이 페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고? 워킹인 뉴질랜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 4주간의 유급 휴가가 나와요. 사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이제 모든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그렇게 휴가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워킹 홀리데이는 1년이라는 기한이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4주간의 휴가를 받지 못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지정한 홀리데이 페이라는 거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홀리데이 페이란 무엇인가? 홀리데이 페이는 그래서 4주간의 유급 휴가를 1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1년이면 52주죠. 4주를 52주로 나누면 0.076이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반올림을 해서 약 8% 정도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지급 받는 방식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8%를 주급에서 더해서 플러스 8%를 해서 매주 받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둘 때 한꺼번에 합산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장님이랑 협의하에 지급받는 방식은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씩 사장님들 중에서 이거를 모르시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건지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계약서 쓰실 때 말씀하시면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이미 계약서를 쓰셨다 하시면 꼭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일하는 도중에든 그만두실 때 꼭 확인하셔서, 워킹 홀리데이 오신 분들 중에 진짜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장님이랑 확인하셔서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8%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은근히 받고 나면 꽤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그런데 말입니다.